마지막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찾으셨죠? 분양가 상한제 정책은 일단 별표 해놓습니다. 사업체가 일반인에 공급하는 공동주택, 일반인에 공급하는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바로 3번 봐주십니다. 공공택지와 공공택지 동그라미 놓습니다.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한 줄 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 곳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그리고 4번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1. 도시경찰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고 3. 관광특구에 건설 공급되는 공동택으로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다. 관광특구 추천없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 하나 보십니다. 주택공급과 관련되어서는 모델하우스인 견본주택에 관한 사항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셔야 됩니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특정한 장소에 건설하여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대한민국의 택지는 공공택지 아니면 공공택지 외 택지입니다. 그래서 공공택지는 각종 공익사업을 통해 공동택 건설할 수 있는 용지를 공공택지라 하는데 저 공공택지는 택지 조성 시에 필요한 땅을 수용 방식으로 소유권 취득해서 개발하는 것을 공공택지라 하고 수용 외 방법, 매매 환지 방법으로 조성되는 택지가 있다면 얘를 공공택지 외 택지라 표현합니다. 저 공공택지 외 택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구역이 공공택지 외 택지입니다. 10월 달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 공공택지 외 택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게 되면 그곳에 건설하여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택을 공공택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일반인은 특정인 말하겠습니까? 불특정인을 말하겠습니까? 불특정인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세종시는 공공택지이다 아니다? 공공택지입니다. 3기 신도시 공공택지입니다. 그곳에 건설하여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택은 전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주변 시세의 최대 70% 미만까지 낮게 공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공공택지 외 택지의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 재건축 단지 있거든요. 그 재건축 단지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고 10월 달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엇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으로 지정한 곳이라고 하면 그곳에 건설하여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택은 분양가 상한제로 건설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서울 강남 쪽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주택이 되면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그래서 조합원이 500명인데 이번에 800세대 아파트 만들게 되면 300세대는 일반 분양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 일반 분양에서 얻어진 수익으로 재건축 공사 비용을 대신하게 되는데 지금 서울 반포 같은 경우는 30평대 아파트가 대충 20억 정도 합니다. 그걸 분양하면 그 돈으로 해결되는데 그 공급가격, 분양가격을 한 10억까지 다운시키겠다는 것이 이번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된 확대 적용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걸 분양해서 남는 비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합원에게 이익이다? 불리하다. 불리하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절차를 정권 바뀔 때까지 뒤로 연기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요즘 이야기이고 덕분에 아마 이번 정권 다음에 정권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바뀐다고 하면 이번 정부까지는 강남 지역에 신규 아파트의 공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2, 3년 안에 만들어진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늦어도 3년 정도는 사업이 지연된다 생각해서 가격이 지금 다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제는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다시 하나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런 공공택지와 공공택지의 택지에 건설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중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주거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은 1인 가구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현재 1인 가구가 전국에 540만 가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공급 가격을 제한하게 되면 만드는 사람 없고 1인 가구의 주택 문제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상에서 제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관광 특구 안에 50층 이상이거나 그 높이가 150m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여기 관광 특구는 서울 기준으로 잠실이나 강남역 일대를 말하는데 이곳에 외국인이 참 많이 방문하거든요. 그러면 그 외국인들에게 우리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잘 사는 모습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잘 사는 모습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특구에는 큰 건물 만축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잘 사는 모습 보여주기 위해 노력이라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잠실 5단지 있거든요. 이 잠실 5단지가 롯데월드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데 얘를 50층 높이로 재건축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잠실 5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50층 높이 아파트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분양가 상한제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얘를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잠실 5단지가 2002년도만 하더라도 거래 가격이 2억이었거든요. 2019년도에 얼마였겠습니까? 지난달에 19억 2천 찍었다던데요. 1년에 1억씩 가격 계속 올라가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분양 가격을 널리 공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아파트 만들어지게 되면 한 3년에서 5년 단위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기존 아파트의 가격이 100이었는데 5년 만에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 인플레이를 반영해서 공급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창기 3년 동안은 가격 차이를 인정하다가 한 4년 차 지나게 되면 너도 나도 같이 오래된 아파트를 해서 옛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형태를 보입니다. 대신 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주변 아파트가 100인데 새로 공급된 아파트를 70에 공급하게 되면 새 아파트 공급 가격이 70이면 주변 아파트 가격도 떨어질 것이라 기대해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우리 국민은 그 생각했습니까? 역으로 얘 분양받으면 1년 지나면 100 이상 가격 올라갈 거라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나 이번 정권이나 경제 담당하신 분들은 항상 교과서에 나오는 경제 이론을 접목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문제이지만 지금이 하나의 어느 측면에 보게 되면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서울 같은 경우는 청약통장 새로 만드는 분이 그렇게 많거든요. 그분들은 다 14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냥 스쳐 지나간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보금자리 주택 분양 가격이 한 3억 중반대였는데 지금 보금자리 주택이 만들어져 있는 세곡동의 내곡동은 그 가격이 20억 가까이 되거든요. 1년에 1억 이상 벌었다고 하면 진짜 괜찮은 주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서울도 그렇지만 세종시도 괜찮지 않습니까? 세종시는 뭐다? 죄다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이곳에 만들어진 아파트는 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격 공시와 관련되어서는 주변 주택 가격 안정시키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있어서는 널리 가격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공공택지에 건설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사업 주체가 분양 가격을 공시하고 공공택지 외 택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하게 됩니다. 공공택지 몇 글자입니까? 네 글자이니까 네 글자인 사업체가. 공공택지 외 택지는 몇 글자? 일곱 글자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 구청장 몇 글자? 일곱 글자가 가격 공시하게 됩니다. 법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최근 기사 보게 되면 저 공공택지를 호땡 건설업에서는 저 공공택지를 아주 저렴하게 공급받고 자녀분이 운영하는 회사에 싸게 넘겼다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한 세대 만드는데 1억 정도 시세 차익 발생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공공택지는 시장 가격과 비례하게 되면 비싸게 공급한다, 싸게 공급한다. 싸게 공급합니다. 그러면 싼 택지를 공급하는 사업체는 이익 챙긴 것이죠. 소유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신문에 가격 공시하는, 신문에 광고하는 것은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반면 공공택지의 택지의 경우는 민간 택지를 말하게 되는데 거래 가격은 시장 가격입니다. 그 사업체는 이익 챙기기가 없습니다. 이곳에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신문에 광고하는 광고 비용은 사업체가 부담한다? 시군 구청장이 부담한다. 시군 구청장이. 공공택지의 택지는 비싸게 취득했기 때문에 신문에 광고하는 가격 공시에 관한 사항을 사업체가 부담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싼 택지 공급받은 사업체가 분양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지 공공택지의 택지의 경우는 시군 구청장이 가격 공시한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이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해제 사시였죠. 국토교통부 장관 동래목입니다. 다음 기준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해야 한다입니까? 할 수 있다입니까? 할 수 있다. 한 장 읽으십니다. 254페이지 보시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날이 속한 달에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2배 초과한 지역, 2배 초과 추정했습니다. 로서 동그라미 놓습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2배 동그라미 놓습니다. 2번입니다. 3개월간 주택 매매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 20%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3번입니다. 직전으로 소급하여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2개월 추정했습니다.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청약 경쟁률 추정했습니다. 모두 5대를 초과하였거나 국민대 규모의 주택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를 초과한 지역. 우선 3번을 잠깐 확인하십니다.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지정 대상 그리고 절차 함께 보시는데 누구만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만. 그리고 저 지정 대상과 관련되어 우리가 챙기실 것은 청이 5대 1 초과. 청이 10대 1 초과라는 말을 기억해 주시는데 우리 심청이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심청이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다고 하면 최근 2개월 동안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하거나 국민대 규모에 기원하면 10대 1 초과한 곳. 그러면 청약 경쟁률이 아주 높은 곳이죠. 이런 경우 내가 하면 투자이지만 남이 하면 투기라 볼 수 있습니다. 그 투기가 우려되는 곳에는 투기를 잠재우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바로 3번 보기 전에 254페이지 동그라미 4번 반호수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 없다 인정 가로 해놓습니다. 한줄 밑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해야 한다. 해제하여야 한다. 그래서 공법상 지역지구 구역은 지정할 수 있다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하여야 한다.
딱 4개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연안 침실을 안 쓰게 되면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로 결정해야 한다. 정택 10년 지구는 함지만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0%를 말포게 되면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규제에 해당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이 세 가지에 있어서는 지정할 필요 없다 인정하면 해제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정할 필요 없다 이 말 보게 되면 필수적 해제 사유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이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입니다. 성장관리 방안의 경우에만 수립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해 주셨죠. 옆에 페이지에 3번 확인하십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4줄 밑에 다음 기준 충족하는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역지구 구역 지정은 지정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 조정 대상 지역은 빡속에 동그라미 1번 과열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과열 지역과 관련되어 직전으로서 소급하여 3개월간에 해당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란 말 찾았습니까? 빡속에 동그라미 1번 빡속에 양가로 4번 255페이지에 빡속에 양가로 4번 동그라미 1번 찾으셨죠? 과열 지역과 관련되어 1.3배 초과란 말 반응습니다. 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말한다. 가번입니다. 2개월 동안 2개월 추정수입니다. 월 평균 청약 경쟁률, 청약 경쟁률 추정수입니다. 모두 5대를 초과했거나 국민택 규모 주택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를 초과. 그래서 청이 5대를 초과, 10대를 초과는 공통된 요건입니다. 그리고 나번입니다.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지역 30% 이상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답은입니다. 시도별 주택 보급률 또는 자가 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주택 보급률이나 자가 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이 95%라고 하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주택 공급받은 것이 얼마이다? 평균적으로 95%인데 이것이 전국 평균 이하라면 아마 80%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는 많다, 작다? 전국 평균이라면 우리 세종시도 전국 평균에 포함되는데 우리 세종시 포함해서 전국 평균이 95%이지만 세종시의 현재 자가주택 보급률이 80%밖에 안 된다고 하면 주택 공급받겠다 하는 사람, 주택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가격 올라간다, 떨어질 곳이다. 올라갈 곳입니다. 전국 평균이 95%인데 우리 세종시가 만약 120%라고 하면 세종시 인구 다 채우고도 빈집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경우는 가격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가 보급률이나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라고 하면 가격 상승 가능이 있죠. 그러한 곳이라면 조정 대상 지역 중에 무엇 지정한다? 과열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번 위축 지역입니다. 위축 지역은 -1%란 말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가격 올라간다, 떨어지는 곳이다. 떨어지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 아파트 분양받는 사람 있다 없다? 있긴 있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한 3천만원 5천만원 빠지고 분양받는 것은 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를 우리가 함께 봐주시는데 투기 과열지구가 251페이지 51페이지입니다. 우선 51페이지 봐주십시오. 51페이지의 제11절 투기과열지구입니다.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이사는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도이사까지 가로해놓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하는데 투기과열지구는 누가? 시도지사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과일지구의 지정권자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를 일본이 작년에 개정된 것입니다. 꼭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네, 개정됐는데 아마 편집 과정에 좀 빠졌나 봅니다. 잠깐 제가 부과할 게 있습니다. 양가를 일본과 관련되어 세 번째 주 보시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일지구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때 시도의사의 의견 드려야 하며 그리고 예를 추가해 주십니다.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시도의사에게 회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정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하여 시도의사의 의견 듣고 의견을 따로 회신할 필요 없습니다. 반면에 투기과일지구의 경우는 시도의사도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 등과 달리 시도의사의 의견 듣게 되면 그 의견에 대한 답변을 꼭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의견 청취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해줘라? 회신까지, 답변까지 해줘라. 그 이야기입니다. 주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꼭 한번 봐놔야 됩니다. 그리고 시도의사가 투기과일지구를 지정 해제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 추쳐져 있는데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1년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계속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재검토 추천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데 타당성 검토로 보입니까? 그냥 재검토로 보입니까? 재검토. 그러면 1년마다. 대신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한다. 이 말 보게 되면 다섯 글자이기 때문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타당성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1년마다 재검토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투기과일지구의 지정 기준입니다. 우선 1번입니다. 직전부터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월 평균 청약 성준율이 모두 5대를 초과하거나 구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경우 10대를 초과하는 경우 청인은 5대를 초과, 10대를 초과이죠. 앞으로 신청이 보게 되면 공약미 300석이었지만 여기에서는 5대를 초과, 10대를 초과로 기억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주택 분양 계획이 직전일보다 30% 이상 감소한 지역, 직전일부터 30% 이상 감소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직전 연도 추정했습니다. 감소한 경우, 그리고 3,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라고 하면 가격 올라간다, 떨어질 것이다. 이하라고 하면, 평균 이하라고 하면 가격 올라갈 것이죠. 전국 평균 초과하게 되면 주택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점점 떨어지겠지만 전국 평균 이하라고 하면 가격 올라갑니다. 예, 주택 전국 평균 보급률이 95%인데 세종시에는 인구가 1만 명 거주하는데 불구하고 80%밖에 주택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나머지 20%, 한 2천 명이 집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이라고 하면 전국 평균 이하로서 가격 올라갈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 이하라고 하면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곳으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방금 우리는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일 지구에 관한 사항을 각각 살펴보셨습니다. 그 중에 조정 대상 지역은 앞에 숨겨진 말이 있습니다. 청약 조정 대상 지역. 여기 조정 대상 지역은 청약 경쟁률이 심한 곳이 있고 청약 안 하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러면 청약 경쟁률이 심한 곳은 과열 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열기를 식힐 필요가 있고
청약하지 않아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라고 하면 청약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곳을 뭐라 한다? 위축 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축 지역의 경우에는 우리 청약 통장 만들게 되면 서울 같은 투기 과열 지구의 경우는 가입한 기간이 2년 경과되어야만 청약 1순위가 되고 그 밖의 지역은 1년 지나면 1순위이거든요. 그런데 위축 지역의 경우는 청약 통장에 가입한 지 1개월 지나게 되면 바로 청약 1순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조정 대상 지역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과열, 투기 과열 주고 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건 조정 대상 지역이건 투기 과열 주고이건 공통된 지정 요건으로서 청인은 5대1 초과 국민대 규모 이하라고 하면 10대1 초과 얘는 공통된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책을 공급하는 곳입니까? 건설하는 곳입니까? 건설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공택지의 택지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건설할 곳이고 반면 조정 대상 지역의 본질은 무엇이다? 청약. 청약은 건설입니까? 분양입니까? 분양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투기 과열 지구는 분양권 점유할 수 없죠. 분양권 점유할 수 없다고 하면 얘는 건설하는 곳입니까? 주택 분양 공급과 관계된 것입니까? 공급과 관계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 드렸습니다. 여기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분양권 거래할 수 없다. 분양권은 공급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건설이 먼저입니까? 공급이 먼저입니까? 건설해야 공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설이 먼저라고 하면 우리 1, 2, 3 중에 2와 3 중에 먼저 나오는 것은 2고 2 다음의 숫자가 3입니다.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무조건 2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빠 앞서 우리 2배 초과라는 것도 보고 12개월 사이에 2배 초과 그리고 3개월 사이 전년 동기 대비 분양권 거래량 주택 거래량 증가율이 20% 이상인 지역 한 장짜리라도 좀 봐주십시오. 최근 어차피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상황이 안 되고 한 장짜리 보시면 한 장짜리 보시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기준에 있어서는 2배 초과란 말도 나오고 12개월 동안 2배란 말도 나오고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얼마? 20%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요건은 무조건 다 2가 나와야 됩니다. 반면에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보시게 되면 얘는 3이 나와야 됩니다. 3이 나와야 됩니다. 특히 위축 지역은 볼 필요 없지만 여기 과열 지역과 관련되어 1.3배 초과란 말이 나오고 그리고 분양권 거래량이 얼마? 전년 동기 대비 30% 이란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의 경우에도 주택 분양 계획이 직전 월과 비교하여 얼마? 30% 이상 감소한 곳이라고 하면 향후 주택 가격이 상승될 우려 있기 때문에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거 잠깐 봐주십시오. 우리 학교 다닐 때 그게 아니라 우리 학개론 공부하시면서 시장 경제 공부하신 적 있죠? 시장 경제는 수요 공급 곡선으로 구성되게 되는데 현재 분양 계획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하면 이 공급 곡선은 공급 칠판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이 공급 곡선은 이쪽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초 가격과 달리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전월과 비교하여 분양 계획이 30% 이상 감소한 지역이라고 하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상황이기 때문에 뭐로 지정한다?
독일 과일축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이해하셨다고 하면 현재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나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일지구 각각 지정할 때 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헷갈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헷갈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잘못 법 집행했다가는 바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건설과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3 중에 먼저 나오는 2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각종 적용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반면 조정 대상 지역, 특히 과열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는 주택 공급 분양과 관계된 사항으로 2, 3 중에 뒤에 나온 숫자. 3이 조정 대상 지역의 과열 지역 지정 기준이고 투기 과열 지구의 지정 기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중에 과열 지역의 지정 기준에 3자 대신 2가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지금 주택법상 이상한 제도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세 개이거든요. 방금 우리 이거 보셨습니다. 이 세 개 중에 건설과 관계된 것은 항상 숫자 2. 공급과 관련되어 있는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는 항상 숫자 3으로 요건 정해놓고 있다. 그렇게 파악해놓습니다. 이게 되셨다고 하면 이제 두 번째 봐줄 게 있습니다. 우리 항상 공법 공부한 부분 대상 그 다음에 뭐다? 절차 공부하시는 건데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이고 투기 과열 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도이사가 지정권자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 세 개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게 투기과열지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만들어지고 나서 나중에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었고 이번 정권에 작년에 도입된 게 조정대상지역이거든요. 가장 오래된 투기과열지구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도이사가 지정권자인 반면 최근에 만들어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은 누구만?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권자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와 관련되어 각각의 지정권자가 유지할 필요 없다 판단하게 되면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해야 한다. 해제하여야 한다. 얘만큼은 강행 규정에 의한 필수적 해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것 빼고 해제는 보통 해제할 수 있다 이지만 여기만큼은 해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발음이 돼 있는 지도의사의 의견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 청취한 것에 대해서는 회신한다 안 한다? 회신 없습니다. 회신은 어디에만? 투기과열지구에만. 여기 투기과열지구는 지도의사의 의견 듣게 되었을 때 시도의사도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청취한 의견에 대해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검토 회신한다라는 것을 꼭 살펴주셔야 됩니다.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애초 목적은 오늘까지 주택법 끝내고 농지법도 일부 하려고 했는데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2번 찾으셨죠? 2번 찾았습니다. 주택법령상 주택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쓰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군수는 입주와 모집 승인 시에 사업체에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 열람을 입주자가 요구하는 때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시군구청장은 마감자재 목록표 입주자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2번 맞습니다. 다만 우리 하나 약속하실 게 있습니다. 저 시군구청장은 사업체로도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를 언제부터 2년간 보관한다? 제출받은 날입니까? 사용검사일입니까? 사용검사일부터 2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사업체가
2019년도에 모델 하우스를 만들고 아파트 분양하게 되면 실제 입주 시기는 3년 뒤인 2022년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용공사 이후 입주자가 입주하게 되면 3년 전에 봤던 모델 하우스의 마감 자재와 실제 분양받은 주택의 마감 자재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궁금해하는 시기는 제출 한 날부터 궁금해하겠습니까? 사용검사일부터 궁금해하기 시작하겠습니까? 사용검사일부터 궁금해하기 때문에 시군구청장은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입주자가 요구하면 보여줘야 되는데 그 마감자재 목록표의 보관 시기는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하게 됩니다. 2년의 기산일은 제출일이 아니라 언제? 사용검사일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이번입니다. 사업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 내용과 다르게 추정했습니다. 시공 설치하는 경우 당초 마감 자재와 같은 질 이하에 같은 질 이하 추정했습니다. 자재로 설치할 수 있다. 상식 밖의 지문이죠. 상식 밖이죠. 같은 질 이상. 이런 문제가 28회 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원래 약속했던 마감 자재와 다르게 마감 자재 설치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손해배상 책임 문제는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문제라고 하면 일정한 재판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지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체가 마감 자재 생산업자로부터 마감 자재 생산마다 똑같은 마감 자재 설치해 주려 했는데 이 생산업자가 부도 파산해서 같은 마감 자재가 없다면 당초 약속했던 것보다 더 좋은 질의 마감자재 설치해주면 충분한 손해배상 성립되거든요. 그래서 제3자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같은 질 이상, 동질 이상의 마감자재 설치하여야 한다. 지금처럼 이하란 말 쓰게 되면 말도 안 되죠. 3번입니다. 사업체가 마감자재 목표와 다른 추정서입니다. 마감자재 시공 설치하는 경우 그 사실 입주 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입주 예정자의 동의 받는 것입니까? 알림 대상입니까? 알림 대상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정한 비용 부담하고 수업을 받게 되는데 저 수업을 3시간 받도록 한 것을 이 비용을 2배 늘리면서 3시간 교육한다고 하면 재계약 필요할 겁니다. 반면에 이 비용은 똑같은데 수업 시간을 2시간 늘리면 나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것도 불리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질이 향상된 것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상대방이 동의받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일한 마감자재 설치하지 못하더라도 같은 질 이상의 마감자재 설치하게 되면 입주 예정자의 권리 침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입주 예정자의 동의받는 것이 아니라 뭣? 알려야 한다. 통지 대상이라는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시험에 이거 대신 동의받아야 된다. 이 말 나오면 맞다 드린 것으로. 4번입니다. 사업체 일반의 공판은 공동택 중에 공공택지의 공판은 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맞죠. 공공택지 외택지의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인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요축해 있습니다. 공공택지 건설하는 도시형생활택은 공공택지 건설하는 도시형생활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다? 얘는 제외. 아무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상에 해당될지라도 도시형생활택과 관광특혜 건설하는 층수가 50층 이상의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반응습니다. 5번 도시형생활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다. 맞죠? 3번입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즉시입니다. 이런 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1번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2번입니다. 관광특혜 건설 공판은 층수가 51층이고 높이가 140m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맞다 틀리다? 제발 맞다라고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 둘 중에 한 개 욕구만 충족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죄송합니다. 2번 틀립니다. 2번 틀리죠.
51층이기 때문에 분양가 4한제층 이상에서 제외시키죠. 50층 이거나 150m 층수소 높이가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 분양가 4한제층 이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지금 51층이고 높이는 140m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틀립니다. 여기에 소가 넘어가면 마음 상합니다. 예, 그리고 3번입니다. 지도의사는 한 줄 밑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할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권자는 누구만? 국토교통부 장관만. 그러면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도의사가 지정권자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4번입니다.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 토지소유권 회복한 자에게 주택소유자들이 매도 청구하려면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이어야 된다. 5% 미만 추정했습니다.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기억나시겠습니까? 무능력자가 사업체에게 땅을 잘못 팔고 사용검사 이후 토지 소유권 회복하게 되면 아파트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에 관한 문제로서 5% 미만이란 말과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 2년 이내입니다. 매도 청구에 대한 의사표시는 회복한 날부터 몇 년? 2년 이내 송달돼야 된다. 예, 그래서 4번은 사용검사 매도 청구에 관한 문제로 꼭 한번 봐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사업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투기과열지구 추천했습니다. 건설공업대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상속 추천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인 입주자 주인은 매매할 수 없지만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규제할 수 없습니다. 사람 죽는 것을 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은 공법상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시험에 상속할 수 없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거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4번, 5번, 6번 지키십니다. 다만 이 4번, 5번, 6번은 우리 약속하실 게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제한 기간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한 날 며칠까지? 60일까지를 저당권 설정 제한 기간이라 하고, 여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은 지역 주택 조합이나 직장 주택 조합인 때는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일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한 날은 무엇과 같은 날이다? 입주 가능일과 같은 날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저 기간 동안 저당 설정은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면 취소할 수 있다, 무효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렇게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4번, 5번, 6번은 잘 시험에 안 나옵니다. 거의 뭐 10년에 한번 나올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딱 하나만 확인해 놓습니다. 5번 질문에 입주자 모집, 5번 문제 보시게 되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청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그 기간 꼭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사업체의 담보권 설정 행위 제한된다 확인되셨습니다. 그것만 날짜만 정확하게 봐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7번 보십니다. 아, 7번은 그냥 건너뛰시고 7번 그냥 건너뛰시고 8번 보십니다. 8번 보십니다. 사업체가 주택 건설 사업 완료하고 해당 주택에 대해 사용 검사 받은 이후 해당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3%에 해당된 토지에 대해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통해 소유권 회복하였다. 주택법령상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342페이지의 8번 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갑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시가 추정했습니다.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주택 소유자들이 갑에 대한 매도 청구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는 갑이 해당 토지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 갑에게 송달돼야 된다.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 가로 해놓습니다.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3번입니다. 갑에게 매도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주택 소유자들에는 해당 주택단지의 동인설의 소유자들 포함한다. 단지 내 상가 소유자도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맞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갑에 대한 매도 청구의 청구로 인해 발생한 비용 전부를 사후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자 있는 아파트 분양했던 사후체라고 하면 매도 청구와 관련된 토지 구입 비용 모두 부담해야 되죠. 그래서 전부 뭐 할 수 있다?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주택단지에 주택관리업자 선정된 경우 그 주택관리업자가 갑에 대한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 추정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소송은 당사자가 소송하는 것이 원칙인데 당사자가 법적 전문성이 부족해서 전문가에 맡기게 되면 법무사에게 맡기는 겁니까? 변호사에게 맡기는 겁니까? 법무사 소송 대리 못합니다. 소송 대리는 오직 누구만? 변호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무사 방문해서 소송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 부탁하는 건 가능하지만 실제 소재기는 법무사 찾아갔다면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것이고 변호사에 맡기면 변호사가 대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과 관련된 대리는 누구만 한다? 변호사만 한다. 4번 이해되시겠습니까? 4번 맞다 틀리다? 틀린 겁니다. 주택관리업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은 누구만? 변호사만 한다. 그렇게 구분하십니다. 9번 공급지속 교란 금지 등등은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 공급지속 교란 금지와 관련되어서는 예를 잠깐 이해해놓습니다. 이 공급지속 교란 금지는 중개사법에서 공부하신 적 있습니다. 제발 했다고 해주십시오.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주택법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지위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위는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이고 증서는 주택사항 사체가 있습니다. 주택사항 사체는 오늘 문제 편성상 뒤로 밀려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여기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는 주택조합이 사업계획 승인 받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를 뭐라 표현한다? 입주자 지위라고. 저 입주자 지위는 무엇과 같은 말이다? 분양권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급지속 교란 금지의 규제 대상은 주택법상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증서 지위가 공급지속 교란 금지 대상이고 분양권은 입주자 선정 지위는 공급지속 교란 금지 대상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공급지속 교란 금지 대상은 분양권 전 상태가 대상이라는 것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을 전매하는 청약통장을 거래하는 것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반면 분양권은 거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분양권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는 뭐라 표현한다? 주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급지서 교란 금지 대상은 이 상태일 때가 제한 대상이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주택사항 사체와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이주대책 증서 그래서 청약통장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이 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대신 최근 시험에 나올 일이 없기 때문에 얘는 버리십니다.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면 제가 열심히 한다? 대충 한다. 대충 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 14페이지부터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마지막 주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주택법하고 농지법을 하게 될 겁니다. 농지법에서 딱 네 문제만 할 겁니다. 그리고 개발법은 열심히 할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아마 2시간에 끝낼 겁니다.
그리고 도정법 딱 여섯 문제 할 겁니다.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운에 맡기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